자, 오늘 할 컨텐츠는 질풍 기상술사 12명 저 포함 그리고 도화가 4명 키즈존 파티 베이모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, 이거 오늘은 저 뭐야 이펙트 키고 갑니다. 진짜 무슨 애들 데리고 소풍 온 것 같네 이거. 잠깐 한번 찍고 됐어. 자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12 기상 4 도화가 파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펙트를 키고 들어갈 거고요. 아니 단체복 맞추기가 좀 힘들 거야. 이게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개성이 강해요. 님들 공모전 할 때도 아바타 제일 많은 게 도화가 쪽이야. 마음 같아서 공룡 세팅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마 안 돼. 힘들어 힘들어. 아 지금 디콘 데이인데 혹시 디콘 마이크 키신 분 계시나요? 네 가능합니다. 아니 방금 네 가능합니다 하신 분 누구시죠? 네 희아젠입니다. 선생님 목소리 원래 그런 거죠? 네 맞습니다. 아 결혼은 하셨나요? 네 혼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기상 왜 키우게 됐어요? 시너지 들려라고 하길래 키웠는데 네 알겠습니다. 예,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. 혹시 또 방금 또 마이크 대시는 분? 네. 아, 예. 누구시죠? 저 아가 내용치사입니다. 잠시만요. 이게 본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쌤이 기상을 왜 키우게 됐어요? 처음엔 블레이드로 시작했는데 네. 부칠돌에 네. 부품 100 떠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후회 안 하십니까? 아, 요즘 좀... 이래서 내가 부칠돌하고 부품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. 의미가 없다니까. 아, 네, 뭐... 세상이 네.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라. 아, 뭐 재밌으면 됐지. 네, 나와주실래요? 화순에 사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지금은 서울에 사는데 고향이 화순이어가지고. 근데 화순은 제가 알기로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제 고향 또 근처거든요, 여기가. 자, 여기서 잠깐 화순 자랑 타임 1시간 드리겠습니다. 아, 1시간이야. 1분 드리겠습니다. 화순은 뭐가 특산물이죠? 특산물은 거기가 이제 그 감이 예. 특산물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화순 감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? 곡성 살면서? 아이 그 화순의 감이 제일 유명할 텐데 노력해 주세요. 또 고향의 장점 인기가 많습니다. 아니 자 그러면 기상 왜 키우게 되셨어요? 그냥 만족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기상 자체가 마음에 든다. 네네. 아 그러면 잠시만요 화순님 일로 나와 보세요. 자 여쭤보겠습니다. 저기 앞에 희아제님 봤죠? 네. 목소리랑 캐릭터랑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. 희아제님? 네. 알겠습니다. 예, 들어가 주시고요. 희아제님만 좀 위하고 있습니다. 희아제님 웃지 마세요 그렇게. 웃을 때 마이크 끄세요 님. 자 이번에 도화가님. 도화가님 중에 혹시 마이크 키신 분 계십니까? 네. 잠깐. 야 방금 죽어가는 목소리 누구시죠? 저요. 아 예 나와주세요. 예 오늘 뭐 힘드셨습니다. 퇴근하고 오셨어요? 강아지 산책하고 왔습니다. 아 예. 왜 다 이래? 그 오늘 지금 목소리가 하이 텐션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? 평소보다? 오늘 좀 뭔가 저기압인 건가요? 아니면 텐션이 좋은 건가요 지금? 굉장히 텐션이 높습니다. 그 음주 술 좋아하세요? 길드명이 음주 다니네? 많이 합니다. 도화가는 왜 키우게 됐어요? 그냥 좀 꼬만 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웃겨서 키웠습니다. 그 EXIT님. 네.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? 햄버거 먹었습니다. 희아제님은요? 네 국밥 한 그릇 내렸습니다. 비 내리는 밤이네님은? 육개장 한 그릇 먹었습니다. 들어가시죠. 완벽한 아저씨들의 메뉴야. 아, 수박 아이디부터가 뭔가 젊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없어. 잠깐만, 잼미니 위치님! 네.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? 저 한국 만나이로 40입니다. 예.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이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거를 게임에 투영시키는. 지금 이 사람들 보셨죠? 바리털 숭숭난 아저씨들 정확합니다. 정확하고요. 아 요즘 평균 잘 봤고요. 자 들어가서 하나 둘 셋에 각성기 한번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와 씨. 와 물바다네 그냥. 바닥 조심하시고. 그리고 확실히 대연이나 수라 할 때보다는 수라는 디코도 안 했지만
나 기상술사 하면서 뭔가 조금 생기 발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쌉 아저씨들 모여있어가지고 지금 님들 놀랍게도 디스코드가 다 켜져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. 말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 말하세요. 그렇게 고로시를 하시는. 아니 고로시라뇨. 그냥 신기하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거지 그냥. 나쁜 사람. 이엑사이트님. 네. 여자친구 있으세요? 왜 물어보죠? 아 그냥. 나쁜 사람. 그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질문해도 돼요? 네. 가장 행복할 때도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? 고로시를 갈아주진 않았지만 정말 성님 엑시트님 지인인데 오늘 진짜 신나신 상태 같습니다. 아, 그 이 판 이거 1관 한번 끝나고 좀 담배 타임 좀 드릴까요? 아유 좋죠. 아이 안녕하십니까. 아 찬소. 아 예 알겠습니다. 커지고 있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혹시 또 부담스러워서 마이크 안 킨 여성분 또 계시나요? 소클린 말고? 진짜 15명이 남자인 거야 지금? 있다고 말해줘. 나 오늘 한 솔직히 한 절반 한 8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. 근데 여기 하면서 고정공대나 이런 것도 있으신 분 계시나요? 네 있습니다. 네 저도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님들 고정공대에서 말하면서 해요? 한 번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? 위화감이 생긴다 뭐 이런 거? 아이 다 비슷한 처신 걸렸나. 자 우리 귀염둥이 우리 도화가 기상수사님들 담배 타임 드릴게요. 다녀오세요. 담배 피시는 분들 몇 분이시죠 지금? 안 피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다녀오세요. 아이고 나 투사 떴다. 아 45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니코틴 레전드네. 내가 저번에 기상술사 평균 나이 서른에 다리털 숭숭난 아저씨라고 했는데 나 그거 사실 좀 웃자고 한 말인데 진짜 레전드네 이거. 여기 한 명 빼고 다리털 다 났어 지금. 야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수바 대원 파티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바뀌었다 이거. 약간 슈샤 쪽이 어린 사람이 오히려 많아. 이 약간 귀엽고 예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평균 나이 올라가는 느낌이긴 하다. 편견입니다. 컴퓨터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 있나요 지금? 예 피고 있습니다. 뭐 피세요? 전자담배 피고 있습니다. 쌤 여자친구 없다고요? 왜요? 왜 없는 것 같아요? 집에서 나가야지 누굴 만나죠. 아 그래도 출퇴근하다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차 타고 다니는데요 뭐. 아 그것도 그래. 직장에는 마음에 드시는 분 없어요? 다 아저씨들이라서 거기서 눈 맞으면 큰일 나요. 아 그러면 이거 히아즈님 잠깐 나와보세요. 담배 피면서 스승님을 위한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무수히 많은 여성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지금. 자 본인의 예. 이상형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. 잠깐 한 몇 개 뽑을 수 있잖아. 뭐 단발 뭐 이런 거. 골반. 골반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나이가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. 아이 이쁜 거 보고 이쁘다 그러지 그러면? 아이 들어가세요. 알겠습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예. 약간 소쿨주아님 뭔가 좀 분위기 좀 무섭지 않아요? 네 무서워요. 왜 이렇게 다 소상막해. 해치진 않습니다. 괴롭지 않아요. 좋은 사람 아니에요. 네, 좋은 분들일 거예요. 기사님들 커마 다들 직접 닦으신 건지 물어봐 줄 수 있는. 아! 쌤들! 커마 본인들이 직접 다 하신 건가요? 인벤에서 받았습니다. 저도 인벤. 인벤이 네, 잘 돼 있습니다. 이거 디코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?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애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? 상남자들 모였구나. 그러면은 눈물의 여왕 보시나요? 다들? 저 봐요. 아, 무조건 보죠. 역시. 전 필수 덜목 아닙니까? 그런 목소리로 필수 덜목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. 됐다. 나이스. 고! 나이스. 진짜 아이, 하나도 안 기뻐하는 목소리다. 아이 좋아요. 나이스. 아 나이스. 우와. 꼬리 아파요. 아 좋습니다 브리핑. 날개도 아파요. 절대 버려봐. 대가리로. 조심. 갑자기 말을 많이 하는데 끝날 때 무슨 그런가? 대구는 즐겁다. 오늘 퇴근할 때 끊어요. 칼퇴 못 참지. 준비. 자 제가 암수도 하나 넣어놨어요. 상당히 빨라.
더 있어요. 저한테. 어, 왜 이렇게 올려? 이상이가 스택 쌓기가 좋아가지고. 아, 그렇네, 진짜. 아, 그러네. 아이, 수고하셨습니다. 나이스. 정말 나, 빨랐네. 고맙습니다. 선생님들 그래도 모처럼 모였는데 사진을 한 방 찍어야지 또. 이 또 아저씨들 모여있어서 그냥 후딱후딱 해야 돼.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. 즐겁긴 하네. 약간 친구들 만난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궁금한데 님들 막 요즘 막 인터넷에서 틀딱틀딱 이렇잖아. 아 저기 틀딱즈 길드님? 아 틀리즈? 틀리즈입니다. 아 네, 네 틀리즈. 아 미안합니다. 요즘 틀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내 생각은 그 나이는 아니야. 나이로 이제 틀이라고 하긴 그렇고 난 좀 행동인 것 같은데 님 생각에는 요즘 꼰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 뭐 일할 때 에어팟 안 끼는 거 정도? 아니 근데 일할 때 에어팟을 아니 일할 때 에어팟을 끼는 사람이 있어요? 아유 생각보다 많아요. 아 진짜로? 네 있어요. 네 꽤 많아요. 거의 다 낀다고 보시면 돼요. 안 끼는 사람 찾기가 힘들걸요. 근데 뭐라고 안 해요? 막 부장이나 팀장? 그럴 것 같은데. 뭐라 하기보다는 이제 부장님들도 이제 끼고 다니시더라고요. 아 위에서부터 끼면은 뭐 할 말은 없겠다. 자 갑니다. 네. 하나 셋에 가는 거예요. 셋에 하나 둘 셋. 오 이쁜데? 오 아이고 선생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고요. 네, 마지막으로 또 이게 또 이제 주변 길드원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?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들 고생하셨고 딱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욕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가세요. 예예. 예. 주말 예비군 가타크크. 님들 묘지족 왜 키우는 거예요? 이유가 뭐예요? 귀여워서? 살면서 거울 보고 한 번이라도 나랑 어울리는 캐릭이어서 키웠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? 저 물음표가 듣고 싶었어. 다음 컨셉은 무슨 파티 하지? 다음에는 뭔 파티 해볼까요? 부부 동반 파티. 어? 부부 동반 파티? 부부 동반 한번 해보자. 가정의 달 특집. 형님 그거 하다가 부부 싸움 나면 어떡해요? 아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알바가 아니야 이제.